저희가 그동안 뭐 오영훈 도장, 뭐 김광수 교육감의 지난 1년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 뭐 오늘은 제주도 의회의 지난 1년은 어땠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뭐 두 전 의원이 계셨던 가장 최근에 이제 11대 도의회와 비교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당이라는 큰 특징은 뭐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직간접적으로 보셨을 텐데 지난 도의회 1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저도 도의원 생활을 8년 동안 했고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도 8년 아 이제 더부터 더 많이 하셨죠. 이제 12년 동안 하셨는데 예, 도의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네. 도의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도정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정의 업무에 협조하고 조정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기 때문에 도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도의원도 있고 또 다소 이제 그렇지 못한 도의원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날카로운 질문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제주도 발전에서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 다만 이제 그 도의원을 이제 공무원을 이제 좀 잡는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좀 군림하려는 자세로 좀 권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여된 권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마치 권력을 휘두르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와 우리가 또 이제 그 군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봉사하는 자세라고는 늘 말씀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군림하는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일탈이 나오고 그 일부 일탈이 결국은 도민들에게 도의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전체 이미지가 추락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 박원철 전 예. 저는 예,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4년인데 지금 지난 1년을 되돌아봐서 우선 평가를 해라 이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우선 도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1대에 이어서 쭉 12대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주시고 또한 요새 도민들이 굉장히 저는 눈높이가 높아졌고 무서워졌다 예. 이런 예. 생각도 하는 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이라고 해서 또 청년이라고 해서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민들이 결코 그런 도민들의 눈높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여성 정치인들이 진출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 비록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갖고 있어도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당선되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좋은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젊은 정치인들이 책임감과 무게감에 대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경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톡톡 튀는 행위들도 하고 또한 예리한 질문 또 그리고 보면 저희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의회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들도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가지고 도민 중심 사고를 한다면 도민들께서는 좀 더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로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금방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12대 도의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주 젊어졌다라는 측면입니다. 뭐 참신함도 있고 그렇죠. 뭐 질의 내용도 뭐 톡톡 튀는 등의 이제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아까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신인들의 뭐 정계 진출 뭐 분명히 필요는 한데 당내에서의 이제 공천이나 검증 과정 어떤 뭐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12대 도의회 젊은 정치인들의 활동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20대 30대를 이렇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한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요새 젊은 정치인들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어떤 미래 세대들이지만 정치에 대해서 혐오 아니면 정치 불감 아니면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2대 의회 같은 경우 20, 30대 도전이 상당히 많았었고 의미 있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도민 여러분들 어떤 질타를 해도 저는 달갑게 받아야 되고 또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각 정당의 공천 시스템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봐왔던 공천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20, 30대가 계속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 제주도의 역사성 아니면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제주도 예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춘 그리고 제주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당의 역할이잖아요. 예. 사실은 투표 성향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이러면 어떤 성향일 거야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았다면 어떤 성향일 거라 그 도민들께서 많은 판단을 하시고 정당 보고 투표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당의 책임감 그리고 공천 시스템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기회를 제공하고 아니면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 정치를 키워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말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영 전 의원께서는 예. 뭐 젊은 정치인 상당히 필요하죠. 어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좀 생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번에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기 사람 심어넣기 식의 공천을 하다 보면 검증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넣어서 결국 그 사람을 공천 주게 되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도의원이 당선돼서 도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동안 참신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공천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일부, 뭐 다수는 아니고 일부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상당히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한 마리의 그 미꾸라지가 전체 호수를 흐리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의 일탈의 문제인데, 근데 이 잘못한 게 더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한 정도가 좀 네네, 크다 보니까 잘못한 정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부각되는 거고,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 시스템은요, 사실상 그 우리 도의회가 박원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정 생활을 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그 일종의 어른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후배 동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소통과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끌어주고 또 후배 의원님들이 선배 동료를 존중하면서 좀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선배 동료는 나서기를 꺼려하고 후배 의원은 또 이제는 말을 듣질 않고 이게 전반적으로 도의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어른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일종의 이런 방송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해본 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배 젊은 의원이나 후배 사람 젊은 사람들이 좀 어른을 꼰대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제주에 이를테면 언론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제주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통해서 정치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이냐면 정치는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안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서로가 화합도 하고 그 과정에 갈등도 하지만 화합도 해내면서 앞으로 나갈 길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청년 정치인들이 물론 일탈이 있었다라고 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게 굉장히 도민 여러분들께서 청년 정치인 안 돼. 얘네들 아직 역량이 부족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꾸짖어 주시지만 청년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진 것만큼 네. 정당의 공천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서로의 역할 이를테면 뭐 의회로만 보게 되면 뭐 중진 의원 아니면 뭐 삼선 의원 뭐 이렇게 되면 초선 의원들 그러면 최소한 각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 그전에는 좀 연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 강화하면서 최소한 의원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라고 좀 조언도 해주고 네.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지면 청년들이 앞으로 저는 계속 그 청년 정치인들은 도전하고 또한 응원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1대 도의회와 이제 달라진 점은 또 이제 민주당 다수당의 민주당 출신의 이제 도지사라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도 갖지 그렇죠. 않았나 싶은데 지난 1년간 도정과 의회 간의 협치, 소통 잘 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경영 전 의원께서는 예. 어떻습니까? 저는 예, 예.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뭐 얘기할 건 얘기하는 예. 이경영이니까 얘기할게요. 예.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늘 제가 강조를 해왔어요. 정무부지사라는 것은 도지사를 빛나게 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되는 자리고 결국은 예산의 조정이라든가 기획의 조정은 기조실장이 있지만 기조실장이 다 못하거든요. 기조실장은 행정의 편에서 행정의 역할만 주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정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를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무부지사가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분명히 협조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무부지사가 도의원 출신이었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도의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도의원을 다 후배로 보는 것 같아요. 후배로 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거에 젖어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의 기획 조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협치하고 소통은 사실은 도정이나 도의회나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도의회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도의회는 도정에서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고 이런 시각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먼저 우리 그 옛날 어른 말씀에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도의회하고 도정 간에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도의회에 있어 보니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협치와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뭐 우리 박원철 의원님은 참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수행하셨는데 희망이 크다고 했는데 예.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도정과 의정이 정책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뒤집어 보면 그동안에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도정 방향, 의정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돌이켜보면 지금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정무 부분도 그런데 이를테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도의 실국장들, 뭐 저희 경험을 비춰보면 이를테면 아까 정무라인 부분들은 각각의 의원님들께 의견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몇 차례를 보면서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 후배 지금 현역 의원님들께 좀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런 아까 이경영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예. 그게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금 다수당 26석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정이나 의정을 논하기 이전에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면 의정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도정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말씀 주셨던 대로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서로가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다 보면 늘 당 활동을 쭉 같이 해왔던 분들이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상호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하고 되게 굉장히 가근합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의 문제는 어느 한 곳에서 뭐 한쪽만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로 상호 협치를 해야 되는 예. 것이고 이를테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장이 좀 놓친 게 아니냐. 상호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해주면 저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전 극복해 나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얼마 전 뭐 올해 첫 추경을 놓고도 논란과 이제 파행이 이어진 네. 바 있습니다. 뭐 전에도 그렇고 뭐 예산 심의 때마다 뭐 진통을 겪곤 하는데 12대 때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 다수당의 민주당 도지사에서 좀 달라질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 뭐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예산 심의에서는 또 이제 네.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증,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예산 간극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추경이라는 게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 경정 예산이거든요. 네.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도정에서 어려운 재원을 짜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추경은 본 예산은 준비 기간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 준비 기간일 텐데 준비를 받고 있고 내년도 어떤 재정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경은 긴급한 겁니다. 긴급해서 이게 파행을 빚었다 하는 것들은 오죽해야 파행을 빚을 것인가에 대한 상호 이건 정말 도민들께 지탄받고 비난받고 좀 쉬운 말로 시쳇 말로 욕을 좀 먹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추경이 파행됨으로 인해서 당장 1,000원의 아침밥 우리 학생들에게 약속해놓고 그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탐나는 전도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계획이 짜여졌던 겁니다. 그러면 추경은 웬만하면이 아니라 이런 파행을 빚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호간에 추경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의회와 도가 협의를 하거든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파행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간에 얼마나 도정과 의정이 얼마나 서로 간에 상호 불신이 있었냐. 그럼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싸움 하고 있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걸 반성하기 위해서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83조가 세수가 펑크났다, 뭐 50조가 펑크났다, 내년도는 뭐 더 심각하다, 하반기엔 나아질 것 같지만 뭐 일반 경제학자들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수요 예측을 국세 수입 감소가 2,50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출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의회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아지는데 너무 크게 뭐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줄여서는 안 된다. 특히 1차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서는 안 된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지사께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성장 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정책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민들께 좀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경리 총리 뭐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만 되면은 이제 늘 있어왔던 것인데 시각의 문제, 시각. 예. 그러니까 우리 박원철 의원님, 전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예결위원장 했었고 박원철 전 의원님도 이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예산이든 정책이든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저희 때가 우리 10대 11대였죠. 10대 때 11대는 실국장들하고 의회하고 많이 사전 조율이 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졌었는데 이제 본예산 때 그렇게 예,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도는요 도지사의 공약만 챙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도의원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고 도의원도 공약을 하고 분명히 있죠.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도의원들의 공약도 타당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도의원을 도의회 예산을 삭감하는 나쁜 물이라고 판단해서 이 접근을 거부하거나 또 협의 협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또 도의회도요, 도정 전체 예산 규모하고 예산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 챙기, 지역 사업 챙기기라는 명목을 가지고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삭감은 도의회 권한이니까 노타치 이렇게 접근하는 식으로는 이게 예. 결국은 안 되는 것이고,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사례를 들어보면 도정에서도 이제 도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와하고 도의회가 사전조율하고 협의체가 아까 실질적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지 몇 방 찍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요. 협의하자 그러면은 서로 안 나서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도정이 더 안 나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사실 필요한 건 도정이거든요. 그럼 도정의 실국장들, 정무부지사, 정무라인,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밥도 먹으면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한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2010년부터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예. 그때 3조 원대 예산이었거든요. 예. 지금 7조 원 7조 원대죠. 예산인데 그때 이제 재정 수요를 얘기를 할 때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물론 뭐 언론에 계셔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어떤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도정의 핵심 사업일지 아닌지는 도정에서 판단을 해서 미리 굉장히 그 도실국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있어 왔는데 지금은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고 또 다른 나라는 그러면 도민들은 예산이 7조 원이면 도민이 70만 원 봤을 때 1인당 세출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인데 우리가 그 정도의 재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에는 도정과 의정밖에 없어요. 제주는.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든 아니면 읍면동의 읍장님들이든 아니면 읍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의원님한테 다 이거 이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도정에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자꾸 이게 예산이 바텀업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부터는 좀 더 아마도 저는 뭐 의회와 도하고 좀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문제처럼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 기본적인 시각이요. 줄 건 주자. 예.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 한 푼도 못 줘. 우리는 더 깎아서 우리 거 가져가야 돼. 이런 사고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거예요.